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화요일은 알아둬야 손에 안 보는 생활법령을 알아봅니다. 자, 생활 속 각종 분쟁들 법을 알면 답이 보입니다. 오늘 함께할 법제처의 김효미 사무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사무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그 사무관님 덕분인지 보이는 라디오가 2,500분을 돌파를 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아, 예.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의 사연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회사 업무 중에 발명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기존에 생산하고 있던 제품에 새로운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든 건데요. 회사는 제 발명을 넘겨받아 특허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면서 제 발명을 활용하지는 않았는데요. 회사는 제 발명을 활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제게도 보상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는 발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네, 이번 사례는 많은 직장인들이 회사 업무를 하다가 한 번쯤은 좀 생각해 봤을 것 같네요. 네, 그렇죠. 최영진 아나운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예. 보상을 받을 수 있다. 2번,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예.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판매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특허를 가져가서 뭔가 등록을 했다면 보상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1번, 보상받을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예. 1번, 보상받을 예. 수 있다입니다. 그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업원 등은 직무 발명에 대해서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 등을 계약이나 근무 규정에 따라서 사용자 등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예.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종업원의 직무 발명을 승계해서 사용자가 특허를 받을 경우에는 종업원이 이렇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예. 이러한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에서는 보상액을 결정할 때 직무 발명에 의해서 사용자 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등과 종업원 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보상액은 특허로 얻을 수 있는 이익과 개발의 공헌 정도를 통해서 정하게 된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연에서는 사용자, 그러니까 회사가 당장 발생한 이익은 없다고 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에 대해서 대법원에서는 직무 발명 자체로 인해서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결한 결과가 있었는데요. 예예. 다시 말해서 수익과 이제 비용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 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전부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수익 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 발명 자체로 이익이 있으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다고 봤습니다. 예예. 또 사례와 같이 사용자가 제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 발명 권리 범위에 포함이 안 되더라도 직무 발명에 대한 특허권으로 인해서 경쟁 회사가 그 직무 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만들어서 예. 자사의 매출이 늘었다면 이로 인한 이익도 사용자가 얻을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예. 살펴본 사례와 같이 단순히 금전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직무 발명 자체에 대한 이익을 고려할 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래에 생길 수 있는 이익까지 좀 포함된다는 거군요. 혹시 추가적으로 더 알아둬야 할 점도 있을까요? 네, 참고로 그 특허권을 침해하면 특허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예. 또 특허된 것이 아닌 물건의 용기나 포장에 특허 표시 또는 특허 출원 표시 이렇게 허위로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예.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아둬야 할 생활법령 법제처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법제처의 김유미 사무관과 함께했습니다.